네, 안녕하세요. 레오입니다. 오늘은 발음 영상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이번 발음은 S 발음, 즉 S 발음입니다. 일곱 개의 발음 영상 중에서는 가장 쉬운 발음인데 다섯 명중한 명이 이 발음을 틀리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S 발음의 대표적인 단어는 C입니다. 알파벳 C 할 때하고도 발음이 같은데 이 발음을 하려면 입을 가로로 최대한 벌리고 그 다음에 치아 사이에 조그만 틈에 혀를 대고 소리를 내면 됩니다. 이렇게요. 네, 대부분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고 잘 발음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 C라는 발음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으면 많이 틀립니다. 영어에서 고려하다, 생각하다라는 뜻의 단어로 consider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특히 토익 스피킹 같은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는 consider라는 이 단어가 질문에 등장하는데요.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when choosing a place to live?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. 그러면 I consider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I consider 이렇게 잘못 발음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자, 저 따라해보세요. I consider I consider. 네, 잘하셨습니다. Let's take a short break. 이 외에도 자주 틀리는 단어 발음은 passenger, passenger, messenger, messenger, New York City. New York Cit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. 특히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 등장하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랑 문장 몇 개를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ttention passengers. Attention passengers. Welcome to New York City. Welcome to New York City. Please leave a message after the beep. Please leave a message after the beep. 또 하나의 팁은 message 이 단어를 영어를 잘 하는 학생들이 message 이렇게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약간 어색하게 발음될 때도 있는데요. message라는 단어 발음 주의하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쉽지만 생각보다 자주 틀리는 발음 C를 알아봤는데요. 네,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간단한 영어 단어 발음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. 혀를 천장에 이 닿지 단어를 않고 본인이 발음하는 것이 생각하는 대로 중요한 큰 소리로 포인트입니다. 발음해보세요. 만약